이번 주에 우리가 33명 구릉했어요.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9,245명 구릉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위축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조금 힘들어지고 듣는 사람들도 전도지 잘안 받아가요. 호주머니에 손도 잘안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이렇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영접기도 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 백부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틀 거예요. 그 영상 네가 그때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냐고. 네 그냥 읽어보고 그때 믿었으면 되는데 왜 거부했냐고 할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지 한 장을 주거나 또 구원받을 것을 여러분은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숨죽이고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도 전할 수 없어요. 은혜의 복음이란 거는. 천사들도 대환란이 되어야만이 영원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항상 알고. 그러니까 입이 어떨 땐 무겁잖아요, 여러분이. 천기를 누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천기가 아니에요. 이거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죽지도 않아요. 죽음을 안 보고 하늘 나라로 갈수 있는 그 티켓이잖아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 마음을 다하여 이거 감사하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인상 쓰고 째려보고, 제일 그 아마 지옥에서 원통하게 여길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가짜로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귀찮게 하니까 빨리 하고 가라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냥 그래 나 영접 기도해서 친구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술해도 되니까 천기를 누술하세요. 나가서 이 당신은 죄가 용서되었다고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했는데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냐면 어떤 분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들었대요. 들었는데 하나가 빠졌대요. 뭐가 빠졌냐니까.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줬잖아요. 그 안수를 준게 아니에요. 그 구약의 양에게 안수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안수했을 때 죄가 다 예수님이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만 빠졌다고. 그러니까 박옥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뭘 보냐면 침례인 요한이 안수 준거 아니에요. 성령 그러니까 침례를 줬잖아요, 예수님을. 그때 죄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넘어갔다는 말의 의미 이런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안수도 아니요 침례를 준 거예요. 그때 제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뭐 해야 되는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요.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내가 살인자나 창녀나 도둑이나 강도보다 더한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로? 마귀의 자식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는다니까. 내가 살인도 안 하고 강도짓도 안 하고 사기꾼도 아니고 남을 속이지 않으니까 의롭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까지 가졌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거를. 그런 상태로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영접기도 하자 그러면 그래 해 하면서 내 속으로는 종교적인 쓰레기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난 살인도 안 했는데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은 살인했어요. 스테판이 죽을 때 찬성했고 막 해외로까지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넘겼어요. 죽음에.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난 지옥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박옥수 목사가 한그 침례인 요한이 뭐 이렇게 안수도 아니에요 침례를 줄때 제가 다 넘어갔다 세상 제가 그래서 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아니에요 그 사실을 마음을 다해 믿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 믿는다는 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믿어 오늘 잠깐 이제 볼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믿은 그거예요 이사야 53장 어린 양이신 예수님 뇌 죄의 값을 다 치루신 그분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이입되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아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용어를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달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믿은 건데. 알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믿은 건데.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할수 있어요. 그건 사실은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사랑의 숭고한 사랑을 알게 된 날인데. 모르고 있다가도 내가 얘기해 주면 그걸 얘기,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상한 그 구원파의 그 어떤 뭐 누가 안수하니까 집내인 요한 예수님에게 안수하니까 세상 제가 그 안수할 때 다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난 의인이다. 이제 이러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례를 쭉 볼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안수 없었어요. 이게 어린 양 나올 때 다 안수 없었어요. 이때 한 번 레위기 16장에 안수 한 번 해요. 그것도 안수할 때 제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 정확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술 얘기 아까 제가 들었어요. 제가 판사하면서도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지금 기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발효된 술을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의 만찬을 했지만 포도즙이잖아요. 와인을 먹은 거예요. 발효된 알코올을 먹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만들어서 주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술을 한 동아리째 먹으라고 줘놓고 우리에게는 야 술 먹지 말고 와인을 먹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2장 9절 보시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랬어요. 맛보고예요. 취한 다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또 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한 사람이 신랑을 불러삼으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 포도주는 영어로는 와인이잖아요. 개역성경 이걸 맛보고를 물을 맛보고를 취한 다음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럼 발효된 포도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취한 다음에 뭐 술 취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효되지 않은 이 포도즙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즙을 짜내린 다음에 그 즙을 받아서 발효되기 전에 마시는 포도주스예요. 네, 이것을 로마 가톨릭은 이제 술을 먹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술을 먹으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술을 먹는 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술을 줬잖냐고. 이게 동아리나 이렇게 막 독으로 줬는데 신부들이 야, 나는 그냥 잔으로 마시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알코올 된 술을 안 먹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 술이 있어요. 그건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것은 발효된 알코올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주의 만찬 할 때도 발효된 술을 쓰지 않아요. 예. 이것을 알면은 여기 첫 번째 혼인식에서 했던 그 기적은 발효된 포도주를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포도주스를 먹으라고 이렇게 예, 맛있는 포도주스를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이고 이걸 모르는 개신 교회나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그래서 술 마시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발효된 알코올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예, 그거 하나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질문 주셨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으로 형벌을 받을 수 없어요. 교리적으로 형벌을 받을 수 없고 교리적으로 타락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예, 타락한다는 걸 백슬라이딩 한다 그래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적인 죄들을 즐기는 그 순간에는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아니지만 타락한 거예요. 타락할 수 없어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들이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럼 형벌을 누가 당했어?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이때 당하신 예수님의 형벌로 모든 형벌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육신적인 죄를 지으면 그것이 일시적인 정죄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징계라고 해요.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을 시켜요. 그거를. 예,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형벌은 아니죠. 예,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으시다가 궁금하시면 뭐든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카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이거예요. 안수했을 때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 안수한 적도 없지만 침례를 준 거잖아요. 세상 죄가 다 넘어가 버렸대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개역성경은 지고 가는 그랬잖아요. 제가 하느님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제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마치 구원을 받는 듯이 말하는 이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인 구원론이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뭐 이렇게 다 넘어가버렸어. 그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요. 믿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거부해서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게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에 자, 한번 보세요. 4절 볼게요. 4절 보시면 3절부터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앞으로 생기는 행위 구원파들이 이 생긴다는 것을 여기서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땅에서 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이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하는 그 습성이 다 기려져 있어요. 여기서 때부터. 근데 이것을 구약 때는 믿음에다가 이 행위를 더하면 구원받았어요.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혼란이란 때도 그렇고 천년국 때는 오직 이런 행위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만 아주 짧아요. 7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만 사절 보세요.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 첩의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양떼 가운데 첩의 새끼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 21절 보시면 3장 창세기 3장 21절에도 여기는 양이 어린 양이 처음에 나오지만 21절에는 가죽이 나오는데 그 가죽이 어린 양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피를 본 게 21절이에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또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가죽이 양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이때 흘린 거예요. 아벨은 이걸 엄마한테 들었을 거예요. 아빠한테. 들으니까 사절에서 아벨은 양떼 새끼 가운데 어린 양을 바친 거예요. 카인은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카인도. 들었는데 카인은 그래서 고집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고집스러운 거예요. 자기 걸 포기하지 않아요. 내 노력의 산물을 왜 버리냐고. 아니 이 사람감은 죽어. 저 양 한 마리 달라 그러면 왜 안 죽겠어요. 그런 말을 안 한다고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말해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야, 나도 의인이고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부러운 것이 없어. 난 목사고 신부고 중이야. 뭐 그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게 전부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그게. 여기서 처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죠? 예. 안수가 없어요. 뭐 내가 안수하니까 내 죄가 얘기 넘어가고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뭐 침례인 요한이 안수하니까 세상 죄가 그에게 넘어갔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레위기에서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때 흘린 이 어린 양의 피가 사실은 이제 네 개 성경 구절을 볼 텐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죄값을 지불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 그러면 이게 논리가 맞지 않아요. 아,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흘렸는데 그러면 구약 성도들에만 죄만 제거됐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믿고 난 이후 믿은 그 전에만 죄가 제거됐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의 죄도 용서되고 과거의 죄가.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죄들이 모두 이 어린 양의 피로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의죠. 구약엔 자기의 의로 살아야 돼요. 대월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구약시대 우리는 그런 적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성문 밖이란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도 성문 밖으로 나가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오전에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아, 저는 오랜만에 정말 가슴 뭉클한 찬양이었어요. 에이. 성문 밖에 있는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나도 이 십자가를 주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조롱과 수치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와 심판과 부활의 능력을 외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이 피로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피로 제거된 것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니까 그런 고백에 성경적 고백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세포가 살아나요. 세포가 그냥. 내 세포가. 내 눈물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그래서 피로써 거룩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셔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더하면 행위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아벨이 나온 거예요. 농산물을 또 얻는 거예요. 농산물을 얹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이란 말이 그 값이 뭐냐 17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피값으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소유가 바뀌네요. 마귀의 소유였다가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이고 양자됨이에요. 이게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정도만 해도 벌써 이렇게 정확해져요. 근데 여기다 무슨 행위를 집어넣어요. 마태 7장 넣고 24장 넣고 예? 여기 또 사도행전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전환기적인이란 구절들 히브리서 계시록 다 집어넣어가지고 카인의 재단과 아벨의 재단을 같이 버무리잖아요. 이러면 그런 게 마귀의 재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피예요. 피. 계시록 5장 19절 5장 9절을 보시면 계시록 5장 9절이요. 우리 계시록 갈 때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가면 셋째 안으로 올라가면 한 노래를 불러요.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보세요. 그게 새 노래예요.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복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이 주라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러니까 피로 값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이 이게 영원한 구속이에요.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저는 처음에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를 잘 모르잖아요. 듣는 게 더 은혜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입술만 말 소리를 못 내고 귀로만 듣는데 손수건이 항상 젖었어요. 그 세 곡의 아웃이에요. 나는 그냥 찬송가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9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제가 피가 아니라 카인의 재단에서 나오는 농산물 행위를 말한 구절도 많이 있어요. 그게 근데 다만 그것이 교회 시대가 아닐 뿐이에요. 아닐 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나는 마태복음 5, 6, 7장에다 내 구원의 근거를 두겠다. 그럼 자기 영혼을 근거잖아요. 거기에 그래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그러는데 구겠다고 그러라고 그러면은. 마음을 철벽으로 쳐보세요. 성철이가 쳤잖아요. 그렇게 산속에 올라가서 철벽으로 쳤잖아요. 자기 마음을 죽을 때 야 내 죄가 그래도 이렇게 쳤는데도 속세에 안 내려갔잖아요. 거기에 죽을 때 내 죄가 저기 수미산보다도 더 높구나. 내가 일체 중생들을 전부 속였구나. 내가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그것도 땅속에 있는 지옥으로. 성철이 만큼은 정직하면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나 만나면 더 쉽고. 우리 자매님 한 분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은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안 받아들이셨어요. 우리 어떤 자매님이 제가 복음을 이제 두 시간을 가장 길게 아마 말했을 거예요. 나머지 한 시간을 그냥 말씀 퍼부었어요. 지옥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들으셨던 여러 가지 교리가 다 있잖아요. 뭐 이런 교리, 저런 교리.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복음 너무 쉬우니까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럼 한 시간 동안 진짜 퍼부었어요. 제가 죄송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미안할 정도로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퍼부. 당신은 반드시 거기 간다고. 예, 그런 내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세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자신의 피라 그랬잖아요. 이 자신의 피가 인간의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이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그거하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연계해서 읽으면 됩니다. 20장 28절 왜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 지금 인류가 80억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면 예? 예. 최소 100억 이상일 거 아니에요. 수백억일 거 아니에요. 그 인류가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가. 창조주의 피예요. 그 피가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래야 해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내 계속 이거 구슬 할 때마다 말하잖아요. 장로교 모 교단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진짠지 아닌지를 논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어떤 사람이 이게 뭐라 하니까 어떤 사람 네 이단이라고 막 싸우고, 유튜브에 봤어요 제가 회의하는 거를. 아니 여기 하나님의 피라고 돼 있는데 아담의 피가 왜 그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담의 피 한 방울이라도 들어갔으면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지 않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죽는 거지 어떻게 인류의 죄를 대속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신을 입냐고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에요. 개역성경이 그는 아니에요. 희가 아니라 가시예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피로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그 피값으로 구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신 하나님이 반드시 어린 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예표로 여기서 보인 거예요. 카인과 아벨.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까 사람들은 만화도 만들잖아요. 카인과 아벨. 뭐 영화도 만들어. 카인과 아벨.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전개하지만 그러나 뭔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카인의 제단에 바쳐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뭐 아벨의 제단에 있는 뭘 갖다 내려는 거야. 뭐 열심히 해요. 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 동안. 그런데 은혜의 복음 하면 이 복음 하나를 못 전하는 거예요. 죄의 지옥 심판 보일의 능력을 못 전해요. 예수 영접하자고 이렇게 너무 쉽잖아요.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 이 예표로 나타났어요. 안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얘기 7, 8절이에요. 여기는 이제 예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여기도 안수 없어요. 예, 안수하니까 제가 넘어가고 내 제가 안수해서 얘기 넘어가 그런 게 없어요. 창세기 22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자 구약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구절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아브라함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15장에서 믿었어요. 하나님 그 믿음 의로 여기신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삭이 이제 제물로 드려질 만큼 컸을 때 한 12여 년 됐겠죠. 그때 제단을 드리니까 그 의로 여겨진 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갈보리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의롭게 여겨지고 동시에 의롭게 되어버려요. 구약은 달랐어요 이렇게. 근데 계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행위만 보는 거예요. 그 전에 별들을 보고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아무리 행위를 안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의로 여기신 것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확하게 뭐냐면 이 어린 양을 말할 때 7절 보세요. 이삭의 그의 아비 아브라함의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부소서 그런데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했을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8절에서 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여기도 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 자신의 피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자신. 여기서 하나님 자신의 피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220개 이상의 현대 역본들은 하나님 자신을 다 삭제한 거예요. 개역성경이나 흠정력도 하나님 자신을 변개시켰어요. 자신을 위해서 예비할 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없애버려서 변개시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어린 양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한 그 예언을 여기서 없애버린 거예요. 험정력은. 그래서 험정력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13절에 있을 여기 순양이 있어요. 이 순양을 예비한다는 뜻으로 번역한 거예요. 힘셀프를. 제가 험정력 그 바로잡을 때 한번 했잖아요. 그런 엉터리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거 공전을 안 하고 정지해 있다는 천동설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는 사람 믿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세대주의를 믿는 애들은 바보래. 지구가 자전과 공정도 안 한데 지구에서 우주선을 달로 쐈잖아요. 오전 잠깐 얘기했지만 달 쏠 때 공전의 궤도를 그 궤도를 계산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쐈잖아요. 나중에 돌아올 때는 달을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어디서 만날지를 알고 오는 거예요. 아니 우주선이 달에 갔다가 왔는데 지구는 태양 뒤로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 계산을 다 해요. 사람들을 그 과학자들이란 사람들이. 흠정력도 하면 주제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흠정력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마귀적인 영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다 깐다고요. 예언을 다 없애버리고 자신을 삭제시킨 성경들이 이 땅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불과 나무 있잖아요.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의 의미를 전파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도 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전파. 십자가는 형상이 아니에요. 어떤 숭배해야 할 그 나무에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뱀처럼 예수님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어요. 예,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 그 나무가 여기서 벌써 나왔고 창세기에서 이게 불이 뭐냐면 불은 말씀에 비유할 수 있어요. 말씀 예레미야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5장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예, 뜨겁게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니 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말들을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럼 그 듣는 사람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사탕 발진 식으로 불이 아니라 뭐 사탕 주듯이 이렇게 야야 예수 믿음 복 받아 교회 나와 교회 나 우리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래 뭐 어디도 나왔대 뭐가 어쩌고 그건 불태우면 죄인을 구령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의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이 강력한 불처럼 거기 전파한다고요. 제가 한 시간 동안 불로 태운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이분이 다시 뵐 분이 아니거나 직장 같은 직장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돼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이 불처럼 그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그 사람 살아요. 사탕 주지 말고 사탕 발림하지 말고 우리 교회 데려오지 마시고 혼을 그 순간 이겨와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23장 29절에도 예레미야 바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뭐 없음이 되어 있고 변개되어 있는 흠정력 그런 거는 불이 아니에요. 23장 29절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했어요.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했어요. 예.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거나 세상적인 사람이 이 말씀에 도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연락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쇼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쇼츠 영상으로 도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락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이렇게 타고 나가니까 들으니까 그 사람 태우는 거예요. 마음을. 여기도 있어요. 20장 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예레미야 20장 9절은 하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 구절을 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리라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딱 나누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태워요. 그게 막 이게 막 너무 어떨 때 너무 할 때는 이게 성경을 덮는다고요. 이게 못 견뎌서 그냥 천천히 봐요. 다시 오,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 말을 꺼낼 때 다른 사람도 타요.
예, 해보셨죠 여러분? 구령할 때 해보시고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워줄 때도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예,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불과 나무일 때 벌써 나왔잖아요. 그죠? 예. 적용이 있어요. 적용은 두 가지인데 여기 적용 1번하고 2번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적용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이때도 안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이집트, 예.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피가 뿌려진 집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문지방과 좌우측에 예.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그 집안에 누가 살고 있든지 안 들어가요. 살려줘요. 이것도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든지 예수님이 피가 자기 죄를 용서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도 안수를 하지 않아요. 보세요. 12장 5장 5절하고 6, 7절 보시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안컷이 아니에요. 수컷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을 위해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예. 예수님이 18시경에 돌아가셨어요. 저녁때쯤에. 정확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녁때 죽으셨어요. 여기도 안수하지 않아요. 그냥 잡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들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민귀등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뭐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예, 위에 뿌리고 좌우측에 뿌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형태도 십자가 모양이에요. 이것이 안수가 없이 양을 잡고 피를 뿌린 거예요. 여기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60만 명이잖아요. 지금 이제 빠져나올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그런데 양을 말할 때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말해요. 이게 이제 6절부터 했어요. 6절부터 10절까지 한 마리 양을 말하는 거예요. 12장이죠. 6절도 그랬고 네, 7절에서도 그것이라 그랬고 8절도 그 고기 그리고 9절에서도 그 한 마리의 고기를 말해요. 10절도 마찬가지고 그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60만 명이 먹을 양이면 양 60만 마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집안에 치면 30만 마리로 있든지. 마리수가 복수로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것, 그것, 그 고기, 그것, 그것이에요. 단수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이 한 마리의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처음으로 그 양이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때도 안수에서 제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양을 잡고 피를 뿌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적용은 이제 여기서 안수가 나와요. 레위기 16장 6절 보시면 여기도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걸 보고 예, 뭐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안수하니까 예수님에게 세상 죄가 넘어갔다. 안수 안 했어요. 침례를 주었지 요한이. 여기서 이제 6절에서 10절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마리예요.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자기 수송아지를 들어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요. 염소 두 마리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 주 앞에 두고 아론이 두 염소 위에 제부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아론은 주의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마리 염소를 뽑았어요. 한 마리는 주를 위해서 구주에서 드리잖아요. 그죠? 피를 바쳐요. 그리고 나중에 15절은 피를 뿌립니다. 근데 한 마리 강나로 보낸 이 거예요. 10절. 이 강나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 염소는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럼 보세요. 속죄로 드리는 피 있죠. 피. 피는 안수 없이 그냥 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근데 이것을 이제 끝까지 와서 여기 21절에 보면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를 가지고 이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제가 넘어갔다고 구원파가 가르치는 거예요. 야 보세요. 20절 보시면 앞에 18, 19절에서는 피를 발라요. 피를 뿌리고 7번이나 뿌려요. 근데 20절 보면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에서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그래요. 마치고 나서
마쳤어요. 안수도 없이 피를 드리는 게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이제 21절 봐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하면서 광야로 간 거예요. 이때 안수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속죄는 염소가 드려질 때는 안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수를 할 때 뭐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한 상황하고 잠깐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1절. 자, 29절에 보면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그래요. 안수를 준 게 아니에요. 물로 침례를 주고 온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아직 구약이잖아요. 피 흘리기 전에 구약 아래에서 회개의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거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물침례예요. 그리스도인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인과 무관한 침례예요. 이거는 자 31절 보세요. 왜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침례를 준 거예요. 죄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준 게 아니라. 그러면 1장 얘기 이제 여기 해놨어요. 이게 뭘 알리는가? 23절에는 1장 23절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가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여기서 알리는 거예요. 32절 여기 33절 여기 지금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성령이 머물잖아요. 그리고 33절에 뭐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침례를 통해서 죄가 넘어간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여기 41절에는 지금 요한복음 1장 말하는 겁니다.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예요. 이걸 통해 알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또 있어요. 예.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이게 다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여러분 이제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거예요. 또 다른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피조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드디어 온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침례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51절,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51절 한번 보세요. 1장 51절. 제가 요한복음 이제 강의하잖아요. 수요일 날. 그때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려요. 요한복음 1장 51절. 그러니까 계시록 4장하고 19장에서 하늘이 열리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지금. 하늘이 열릴 때, 4장이 열릴 때는 휴거잖아요. 그죠? 예. 19장에 이를 때 누군가 재림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이건 영원 시대에 가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잖아요. 하늘에 떠 있잖아요. 땅에는 아직도 왕들이 있고 이런 백성들이 살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영광을 가져올 거예요. 또 먹어야 살잖아요. 먹으러 올라와야 돼요. 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예, 천사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려가 바래다 주기로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지금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침례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죄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침례인 요한이 물침례를 할 때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갔다면 예수님 죄인이 되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럼 2장 3장 지금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도 우리가 봤는데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행해요? 죄인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언제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예, 잡혔잖아요. 체포되시고
채찍을 맞은 첫 번째 채찍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이 그 몸에 들어간 거예요. 찢겨져 나왔잖아요. 그 살까지 다지. 근육이 찢겨진 거예요. 그 채찍은. 그 뭐 가죽 채찍으로 살짝 때리는 거 아니에요. 박히는 거예요. 그게. 떼면 찢겨져 나오는 거예요. 살점이. 그리고 예수님이 빤 맞으시고 수염이 뽑힐 때 우리 제가 다 그때 넘어간 거예요. 가시 면류관 쓰실 때 머리에도 제가 넘어가고 온몸에 여러분의 제대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 그려놨어요. 여기. 여기도 그렸고 여기도 그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이 인이란 말의 의미는 구원받은 죄인이나 받지 않은 죄인이나 몸 안에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직 몸에 구석이 있기 전에는. 그런데 지옥에 간 이 죄인은 이 위에 있는 죄들 때문에 저주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죄들은 예수님께 넘어갔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이때에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증가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지. 침낸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안수도 안 했지만 안수했다 치고 예수님이 그때 죄가 넘어가 버리면 2장, 3장, 5장 쭉 가면서 예수님이 왕의 표적을 행하고 이제 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예. 박옥수 목사의 이 가르침은 아주 너무나 많이 나간 거예요. 오버한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침례인 요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뭐 예수님에게 예? 권위를 행사해서 침례를 주었으니까. 예, 여기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에게 권위를 행사했잖아요. 침례를 줬으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와, 대단한 것 같죠. 여인에게 태어난 자 중에 침례인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크다고요. 가장 작은 사람일지라도 허랑방탕하게 살아 구원받아도 여전히 세상의 죄인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 사람일지라도 몸이 변화되어버린다고 나중에 예수님 같은 몸으로. 침례인 요한보다도 더 큰 영광을 입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더 큰 아무리 크다고 여기지는 요한보다도 침례인 요한보다도 신약의 하나님의 피로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더 높은 영광을 누리고 예, 치유가 더 높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침례인 요한이 대단하다 그 사람 뭐 대단한 선지자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예. 요 정도 하면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예,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세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인격으로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여기 보시면 18절에서 자, 이 구절도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 구절 이해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참 쉽기도 한데 어쩌면 좀 어려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신격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격을 가졌고 그죠? 예. 신격의 1, 2, 3, 6격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한 6격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여기 보세요. 18장.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없지만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 이거는 현재 시제예요. 과거는 현재는 미래나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예요. Only begotten son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나 문선명 같은 사람 끼어들 수 없어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현재 시제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독생자예요. 정강훈이 아들도 아니에요. 여기 독생자는. 예수님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 그가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쉬워요.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5절
성경 말씀 이리 어려워 보이니까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오만 가지 양념을 뿌려서 자기한테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믿지 않거나 only Jesus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성부 하나님도 없고 성령 하나님도 없고 또 only 성령 뭐 이거 이렇게도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럼 이 그가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분이 분명히 밝히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여기서 인격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 침례 요한은 그걸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성경에 쓴 거예요. 개역 성경은 아니에요.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은 이제 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이제 없앴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제를 잘 봐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그래서 용서됐다는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장이어야만. 그 다음에 신분 요한복음 1장 여기 29절이라고 그랬죠. 네, 신분 이제 예. 어린 양이죠.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네. 세상 죄가 제거되었어요. 제거되었는데 그 죄가 지금 어디 갔어요? 그럼 세상 죄는 예산 묻더라고 누군가 세상 죄가 어디 갔냐고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거해서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예, 받으시고 지옥에 다 놔뒀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다 나중에 네.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구약에도 이미 어린 양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해요. 이 양을. 이사야 53장 7절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설장으로 끌려가며 또 틀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마릅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 여러분 누가 억울하게 조롱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고난을 참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로 이기려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걸 말싸움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제 팔짱 끼고 좋아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아무런 그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참아요 그냥 그거를. 참고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내 영이 온유해지면 평온해지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서로 막 그냥 네가 잘났고 그래서 말꼬리 잡고 서로 싸우면은 덕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린 양으로서 신분이 드러났고 사도행전 8장에서 이 구절 그대로 쓰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때도 이 구절을 쓰는 거예요. 말할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되셨죠? 계시록 5장 12절 이 구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을 보시면 지금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예표로 나타나신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예언되시고 이렇게 적용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 7가지 영화롭게 되시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라고 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의 창시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항상 그들에게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면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 사람 그리스도는 그걸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이루어주셨으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어린 양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고전 1장에 보시면 우리 소치에도 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잘 만드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18절에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아니 어린 양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세상에서 뭔가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금도 하고 뭘 많은 걸 해야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으신 그 어린 양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은 22절을 보시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 또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어린 양의 피가 등장하잖아요.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그 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하나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연약해 보이잖아요. 별거 없어 보이지. 아이고 야, 그러지. 우리 복음 전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힘없이 죽으시냐고. 그러네. 이사 53년 펴줘 이렇게. 아니 미리 계획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되겠냐고. 불의하다고 초림 때. 아 이리 나 재판 불의한 재판을 못 받겠다고 하나님 소리쳤으면. 당신 아마 100% 치우로 할 것이라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